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혜상입니다. 저는 지금 비엔나에 막 도착을 했고요. 조금씩 영상을 찍어가면서 레코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마에스트로 drinking the ginger lemon tea to calm down and relax. But I cannot hide that I'm a little nervous. Hey, yay! Hey, Sarah! How's your wit? Oh, how's traveling? She's my coach and pianist and my wonderful friend from the Met. We've been together for last 5-6 years. No. Right? Yeah, we've known each other 5-6 years. Yeah, such a good friend, and she flew from Berlin to help me to concentrate on the recording. And now we're going to see the maestro, and let's see how it goes. 저도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올해 초에 코미시 오페라에서 공연했던 오페라 자이나 폴 아브라함의 곡.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라디오로 잠깐 들고 있었어요.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가 코로나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이때가 거의 마지막 무대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오페라 무대에 못 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공연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저 혼자 듣고 있어요, 몰래. This is like a beautiful waltz. 아, not waltz. It's a tango. I don't know. 김호민입니다. 지금 막 일어났고 이거는 스팀하는 건데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가라앉고 건조했던 목이 좀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로 숨을 들이마실 때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배출이 있고요. 뜨거운 물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수증기를 마시는 게 제일 빨리 목을 간접적으로 성대를 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촉촉하게 해주는 빠른 방법이거든요. 길지 않아도 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목이 좀 진정이 될 거. 지휘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녹음하는 동안에 큰일이나 아니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음악을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녹음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니까 되게 의지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용기를 많이 얻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에스트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녹음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분들과 도이치 그라모폰 분들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마에스트로 그리고 저를 도와준 제 피아니스트이자 친구인 소피아 등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다시 한번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이고 나답게 노래해달라는 도이치 그라모폰의 응원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되고 또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답게 해라 라고 늘 말씀해주시는 DG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욕심은 이제 잠깐 내려놓고 내일부터는 몸과 마음을 잘 정돈시켜서 앞으로 6일 아주 긴 여정이 되겠지만 잘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어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